와, 미쳤어, 미쳤어. 아니, 베니스로 와보냐? 와. 아니, 어떻게 물 옆에 바로 건물이 있지? 이거 물 넘치면 어쩌려고? 미쳤다. 안녕하세요. 베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숙소 먼저 보여드릴게요. 밀라노에서 되게 좁았잖아요. 거기가 한 55만원 정도? 오늘 숙소는 한 25만원 정도입니다. 더 넓고 뭔가 좀 더 쾌적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물 먹으려고 냉장고 열었거든? 이거 뭐냐? 이거 누가 먹던 거냐? 이거 조금 마이너스 포인트예요. 난 먹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먹다 남은 물이 있더라고 냉장고에. 그래서 일단 빼놨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 요거 내가 알기로는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건이라든지 젖은 거 이거 걸어놔가지고 약간 젖은 수건을 좀 마른 수건으로 닦을 수 있게끔 하는 약간 라디에이터 겸 건조대이잖아요. 난 이제까지 한 번도 이거를 작동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원래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되게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켜요? 이거 돌리는 건가? 이거 어떻게 켜? 어? 여기는 이게 있네? 아, 비상사다리 아닙니다. 음성인식이라고요? 하이빅스비라고요? 맘마미야 얍 하면 켜진다고요? 근데 이거 지금도 안 켜진 것 같아. 이게 켜지는 거 맞아? 그래도 여기는 약간 좀 진짜 약간 전기장판처럼 이렇게 돼 있기는 하네. 딴 데 가잖아? 아예 없어. 그냥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켜야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변기가 있고 비데는 없죠? 이게 옆에 이게 있어요. 이거 뭐야? 이게 혹시 비데야? 이거 수동 비데라고요? 근데 약간 이걸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올라가나? 이거 만지기도 좀 찝찝하기는 하네. 이게 비데용이에요? 이거 어린이들 손 씻는, 어린이들이 좀 여기까지 너무 높으니까 어린이들 손 씻는 건가? 발 닦는 거라고요? 이거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약간 비데는 좀 아래에서 위로 싸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잘 안 닦일 것 같은데? 아, 물 틀고 손으로 닦는 거라고요? 아니면 이걸로 닦는 건가? 아로마 테라피? 이걸로 살살살살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하는 건가? 아, 앞으로 올라타는 거야? 아,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이탈리아 옛날부터 친구 켈리를 이따가 또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먹고 가야 된대. 그래서 얼굴 보러 오는 걸로. 아, 나 우산 놔두고 왔는데 우산을 사러 가기까지가 너무 비 맞을 것 같은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빌릴게. 아니, 호텔에서 빌려줄라나? 일단 기다려봐. 풍경을 좀 아껴놨다가 제 옆에 정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 여기 도착해서 딱 나왔을 때 봤던 광경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Yeah, my room number is 154. So can I rent umbrella? Of course. So yeah, yeah. It's 10 euros for the deposit. Okay. Yeah. 15,000원 보증금 내야 되네. Perfect. 154, right? Yes. Also, I write down. Thank you. Thank you. 오, 엄청 큰 우산을 빌렸어요. 나폴리 내일하고 모레는 비 안 올 것 같다고? 나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나폴리 비행기를 찾아봤거든요? 짐, 그러니까 제일 싼 게 아침 9시 비행기야. 그럼 나 공항까지 7시까지 가야 돼. 나 어떡해. 나 내일 방송 못 죽겠어도.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도시이동, 나라이동 할 때 쉬잖아요. 지금 도시이동을 몇 번을 또 해야 될지. 아침 9시 비행기요. 큰일 났어. 오, 여기가 베니스야, 여러분. 방송 없을 때는 텐션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딱 그 기차역 나와가지고 첫 그 베니스의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 그거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베니스야? 근데 우리가 아는 베니스는 이런 느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자, 가볼게요. 아, 안 보여줄래? 아직 안 보여줄래? 아이씨, 보여줄게요. 자,
앞부터 가자 일단. 이야 그냥 숙소 자리 진짜 좋죠. 지금 저기에 보이는 게 이제 기차역이거든요. 저기서 나오자마자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처음 봤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베니스 산타루치아 역이고요. 나가면 에드 안녕. 하이. 자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따. 하하하하하. This is Venice. 와 우리가 아는 그 베니스죠 여러분. 대박이죠. 와 나 이거 보고 웃음 나더라 그냥. 너무 예뻐서. 재미 안녕. I love Korea. You love Korea.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Italy. Italy. Okay. Where are you going? Parma. Huh? Parma. Ah, Parma.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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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마. 파르마. 아, 귀여워, 애들.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 물의 도시. 와.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 딱 영 나오자마자 이게 진짜 기가 막힌다. 와. 자, 일단은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어, 미쳤어. 아니, 베니스로 와보냐? 와. 아니, 어떻게 물 옆에 바로 건물이 있지? 이거 물 넘치면 어쩌려고? 미쳤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요? 와. 아니,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와,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머리 못 찍힐 것 같은데요, 오늘? 골목 보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집 바로 아래 물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와, 아 배로 다녀 집을? 와,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낚시해도 되겠네 이거.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러냐? 저 도시가? 이거 골목이 엄청 좁네. 골목들이 엄청 좁아. 아 다리 이쁘다. 뭔가 감성 있다 진짜. 그쵸? 심지어 여기 부식돼가지고 여기 살짝 떨어져 나간 이 부분마저 감성 있네. 일부러 그런 것 같네. 아니 여기는 나중에 진짜 뭐 가족여행이나 연인끼리 와야겠는데요? 한 번은? 날씨 좋을 때? 어? 비 그친 건가? 여기는 차 대신 요트를 사겠네 사람들이. 그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좀 습할 것 같은데 벽지 괜찮나? 우와 뭔가 감성 있어. 이야 아니 내가 감독이라도 뭐 여기서 하나 찍겠네. 이야. 이거야? 우리 가는데 설마?
하여튼 이뻤다. Wow, 여긴 뭐야? 우와. 여기 나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튕길 것 같은데. 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잡고 그냥 걷기만 해도 너무 좋겠는데요? 옷 가게 한번 봐볼까요? 20유로, 이게 그러면 3만원 정도네. 남자들은 여자 옷 잘 모르는데 좀 싼 편인가요? 이게 45,000원 정도, 30유로. 10유로짜리, 15,000원짜리도 있네. 오, 이것도 15,000원인데 왜 이렇게 싸? 엄청 싸네. 싸. 15,000원. 역시 패션의 나라여서 그런가? 오! 쟤가 나 치고 갔어, 방금. 쟤가 나 치고 감. 이야. 여거지. 이야. 택시라 써져 있어요, 노란 깃발에. 이야. 여기서 피자나 먹어야 되는데. 이 다리가 그거야? 혹시? 그 유명한? 알티노? 알라토? 알리토? 리알토. 이게 리알토 다리네. 야, 리알토 다리네. 지금 여기 이거. 요건 뭘 거? 누굴 거? 알베르토 몬디 동상?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부럽습니다. 알아봐 주시네. 아니, 내가 이렇게 우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여기서 쑥 나와가지고 나를 보는 거야. 부럽다. 베니스의 상인들이네, 진짜. 마돈나, 엘비스 프레슬리.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색깔이 먹어도 되는 색깔이겠죠? 인상실험이 좋겠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베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죠?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보인다, 슬슬 보인다. 이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민치야. 우와.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호텔이야? 플라자 산마르코. 아니 이거는 뭐 하는데 이게 방이 많아? 야, 저 꼭대기는 금으로 돼 있네. 도금. 그냥 상가 건물이라고? 야, 그리고 여기 봐봐 여러분. 야. 해시계 달시계 저 12지간지 아니 12간지 아니에요? 저거 안에 저 와. 봐봐. 와. 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1700년부터 영업해온 카페를 지금 우리가 가는 거야?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카페 플로렌스입니다. 여긴가 보다. 나 밖에서 먹어야겠는데? 이야, 여기 카페인가 봐. 여기 바도 있고 티룸도 있네. Yeah. Special tea please. Okay. Yeah. The afternoon tea. The full service. You can shoot. Sorry. 아. Yeah. Here. Special tea? Yes. The afternoon tea. Give me the umbrella, sir. 아. 와, 메뉴가 엄청 많은데. 스페셜 티. 야, 엄청 비싸다. 여러분, 뭐야, 샴페인이 있어? 샴페인이 거의 9만원. 샌드위치 하나 먹을까요? 배가 너무 고픈데. 아, 그리고 기차에서 샌드위치도 주더라. 저 요거 먹을게요 그냥. 카사노바. 카사노바랑 좀 다니까 요거랑. 아이스 초코네 이거는? 파르페 하나랑 요거 카사노바. 카사노바 초콜릿 and the ice cream with the fruit salad. Thank you. 파르페인데 아이스크림이 어딨냐? 안에 있겠지? 치약을 3만원 주고 먹네. 위에 못 걷어내나? 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 이건 좀 맛있는데요? 그리고 확 민트 맛이 안 나긴 하는데. 아, 좀 나는구나. 나네. 켈리가. 켈리, 잠깐만. 켈리가 5시 50분, 그러니까 앞으로 30분 뒤에 베네치아 산타루시아 역에 도착한대요. 데려가야겠는데? 너무 고맙게도 기차 타고 와줘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사는데 보려고 오는 거야. 빨리 먹어야겠네. 수성택시 타고 가야겠다. 방금 6만원 너무 아까운데요? 일단 파르페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파르페 진짜 맛있고, 저는 원래 민초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민초 먹을만해요. 잘 먹었습니다. 야, 근데 켈리 너무 고맙다. 여러분, 기차 타고 와주네. 기차비 주자.
아니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기차를 타고 와. 아니 나도 막 이렇게 막 누가 기차 타고 와주는. 오 갈매기 보소. 바닷가 근처라 갈매기가 있네. 노란 머리 찾으면 돼 여러분. 이제 아 땀 좀 식히자 이제. 나 또 얘 만나면 첫 만나는 거라 땀 흘릴 것 같은데. 어 켈리다. 오 얘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와 오 키 엄청 커. 하이. 와. 어머 what? Yes, it's Diva. 아, 디바야? 디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코스튬 플레이 모델입니다.